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의 프리미엄 바이크샵인 성수벨로와 가성비 자전거들을 많이 제작 판매하는 폴리곤 자전거의 라이딩 시즌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폴리곤의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로 이루어진 폴리곤 스트라토스 자전거에 울테그라 구동계를 장착한 폴리곤 S8D 모델을 200만원대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라이딩 시즌 프로모션 때 S8D 모델을 구입을 하시면 세 가지의 프로모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 혜택을 선택하시면요, 휠셋을 파워스포츠 아이안텍 카본 휠셋으로 교체 받으셔서 출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혜택을 선택하시면요, 자전거 라이딩에 꼭 필요한 80만원에 상당하는 필수 자전거 용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 혜택을 선택하면 현금 60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혜택 중에서 어떤 혜택이 가장 좋은 혜택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폴리곤 스트라토스 S8D 울테그라 버전 모델을 298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혜택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서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약 83만원 정도의 소비자가를 가지고 있는 파워스포츠 아이한테 C4 카본 힐셋을 추가로 장착해 드리는 거고요. 이 지금 S8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 그리고 구동계도 울테그라 사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298만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본 휠셋까지 장착이 된다면 정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 되겠죠. 두 번째 레이스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약 80만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을 드리는 건데요. 카스크의 와사비 에어로 헬멧, 100%의 고글, 피직 클리슈즈, 까미노 전조등 후비 등 세트, 그리고 폴라 보냉 물통까지. 그러니까 허접한 용품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 각 카테고리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브랜드, 최고로 인기 있는 모델로 사은품을 구성했다는 게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내가 자전거 관련 용품이 아직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레이스 킷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요,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자전거 가격을 좀 깎아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에서 20% 할인을 해서 60만원을 현금으로 깎아드리고요, 폴리곤 스트라토스 S8D 모델을 238만원에 구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자전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돈을 좀 아껴서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또 기타 속도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보태면 훨씬 더 알뜰한 소비가 될 수도 있겠죠. 아,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선택 다 모두 괜찮아 보여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선택은 조금 뒤쪽에서 알려드리고 이 폴리곤 스트라토스 S8D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폴리곤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25년 이상이 됐고, 그리고 전 세계 33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름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좀 자전거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폴리곤 스트라토스 모델 같은 경우는 폴리곤의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로 이루어진 제품인데, 보시면 약간 활처럼 휘어 있는 탑 튜브의 라인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 프레임입니다. 컬러는 블랙 오닉스 컬러와 로즈 골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토레이의 T700 카본 섬유를 사용을 했거든요. 카본 섬유로는 가장 공신력 있고 유명한 토레이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카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CI 인증까지 받은 프레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구동계는 시마노 울테그라 기계식 22단 구동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크까지 모두 시마노 울테그라가 풀로 적용된 모델이고요. 입문용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양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선택 1, 2, 3번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1번으로 파스포츠의 카본 휠셋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1번을 가장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비자가 20% 할인, 그러니까 60만원 할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 레이스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트라토스 S8T 같은 경우는 카본 휠셋만 장착을 하면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몇 년 동안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서 저 같으면 이 카본 휠셋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카본 휠셋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이스 패키지보다는 60만원의 할인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스 패키지에서 증정을 하는 카스크 헬멧, 100% 고글, 피지클릿 슈즈, 자전거 물통, 그리고 전조등 후미 등 세트에 알로이 케이지까지 모든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60만원 정도더라고요. 기왕이면 저는 그냥 이 60만원을 할인해 주는 선택 3번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이거 따로따로 사야 되고 또 뭐 사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귀찮다, 이런 분들은 그냥 2번을 선택해서 레이스 패키지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볼 때는 선택 1, 2, 3번 모두 괜찮은 선택이어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수별로와 폴리곤에서 진행하는 라이징 시즌 프로모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조금 괜찮은 입문용 로드 자전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조피디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전거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